제시 가정에 들었으니 제시 가정으로는 조모 할매 절에다가 불사를 참 많이 했다. 네가 시댁에 대해서는 잘 몰라도 여기 시댁 식구에서도 할아버지 이 할아버지가 청춘에 일찍 가셨다. 급살같이 그러니까 너한테는 시할아버지지 시아버님 말고 여기에 급살로 갔었고 여기에 들어오시는 할머니가 전에 가서 불사를 엄청 많이 하셨다고. 얘기 들었어? 할머니가 전에 가서 부처님 앞에 공덕 삼천을 엄청 많이 들었다. 근데 여기는 신주단지 모셔놓고 할매가 그래도 10월 상달에 핵국식 넣어가지고 간신칠성,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집을 위해서 명 달라고 빌고 복 달라고 빌었던 할머니가 제일 앞을 니한테 섰다. 손부 손부 내 손부야.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노. 그래 우리 가정 우리 명당 잘 사는 집은 아니었다. 응? 일주일이 내가 공덕을 닦을 때만 해도 그나마 너가 아버님 형제자 청춘에 일찍 가신 분 계시거든. 내 자손도 일찍 죽지 말라고 이 할매가 절에 왔다 갔다 하면서 공덕을 엄청 드렸다. 그러나 너희 시어머니 시집 와갖고 너희 엄마처럼 타협 안 보고 그렇게 살다 보니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이 좋았다고 말하지 말라고. 각자 떨어져서 살았나? 이혼은 아닌데 이렇게 좀 이렇게 별거 비슷하게 이렇게 살았다. 그래서 너희 신랑도 엄청 외롭고 고독한 사주다. 그래서 너희 집안도 이러니까 둘이가 연애를 할 때는 너나 나나 뭐가 다를 게 있겠노 하고 그래 결혼을 했다. 근데 살아보니 조상의 가물에서 계속 이렇게 차고 들어오면서 충돌이 생기는 거야. 충돌이. 그러면서 너희 신랑도 옛날에 너한테 하던 것처럼 하지 않고 계속해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데 남편으로서 이 조상 바람이 부니까 역할을 못한다. 그리고 직업을 깊이 가지기도 힘이 들었고 내 옮겨 다니고 그러다 부부 싸움을 하게 되면 너는 촉이 빠르니까 이 사람이 돈을 갖고 거짓말 하든지 직장을 갖고 거짓말하면 네가 알게 되는 거라. 그런데다가 이 사람하고 니하고 사이가 안 좋다 보니까 니가 이 사람한테 여자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었었다. 그래서 별반 그렇게 다투는 거 없이 근데 이 신바람 때문에 조상바람 때문에 니가 너무 힘드니까 이 최씨 가정에서 다 주는 건 줄 알고 저 남자 때문에 내가 이런 줄 알고 원래 니가 첫날 때부터 많이 느꼈잖아. 조금 그런 건 있었잖아. 그래도 그게 별로 문제가 될 줄 몰랐는데 최씨 가정이 시집을 가고 나니까 이 네가 시집 간 그 해나 그 다음 해에 상문이 났었다고. 누가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흉사홍사 끝에 아니면은 집안에 상문이 나고 얼마 안 있다가 네가 이 집에 시집을 갔든가 네가 시집을 가고 얼마 안 있다가 상문이 났든가 뭐 살다 보니 네가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에는 아버지 형제자 내가 그랬잖아. 아까 집에서도 할아버지하고 아버지 형제자 그리고 빌어놨던 이 할매 이렇게 들어와서 맨날 눈물 지으면서 저놈 신주단지 좀 갖고 와봐라. 신주단지 앞에 앉혀놓고 첫날 만나 빈다. 네가 할 줄은 몰라도 응? 벽사에다 집에다가 조그만하게 벽장에 모셔놓고 첫날 만나 3월 삼진날도 빌고 7월 칠성날도 빌고 9월 9일 중양절날도 빌고 초하룻 날도 빌고 10월 상달에도 빌고 물반 삼반에 가서 빌고 이렇게 빌었다고. 그래서 이 할머니가 그렇다고 공은 많이 드렸지만 이 할머니가 신이 될 수도 없고 그냥 이 아이한테 와서 우리 새끼 좀 살려달라고. 할머니가 저 새끼 버리지 말아 달라고. 여기에다가 너의 친정열의 모자 할매 조모 할매하고 증조 할매 앞을 써가지고 이 할매가 세 명이 저기 앉아가지고
말은 네가 버리라 버리래도 너도 네 손으로 갖다 못 버리고 왜? 네가 할매도 저 앉아 있으니까. 귀신도 여기에 묶이고 너도 여기에 묶이고 아들도 여기에 묶여서 이 판단이 전혀 안 났었다고. 그래서 오늘날에는 여기 조모 할머니 새끼 새끼 내 새끼야. 손부 손부 내 손부야. 너한테 내 눈물 바라지. 서름 바라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앞이 캄캄한 바라지. 응? 조상신이 됐든 신이라 하면 가슴이 벌벌벌렁 벌렁벌렁 어? 두근두근하게 만들고 내 꽃몽살에 멈춰지게 하고 힘들게 했던 거 오늘은 다 닦아가마. 어? 고맙다. 고맙다. 그래도 우리 새끼 안 버리고 살아줘서 고맙다. 오냐 오냐 내 죄는 내가 다 닦고 오늘은 올라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아이고 이런 거를 다 들고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모셔놓고 이렇게 앉아있을 때는 처음에는 그래도 이래라도 모셔놓고 앉아있었을 때는 좀 뿌듯했다 네 마음이. 내가 신은 안 터졌지만 공덕삼천을 잘 드리면 된다 해가지고 이렇게 열심히 꽃가루를 세워놓고 네 중간에 아버지 만났어? 그래, 네 신 때문에 어찌됐건 간에 뭐 신의 풍화가 됐든 어쨌든 네 마음속에 아버지를 찾아가 볼까 생각도 했었다고. 왜 이게 안 되니까. 그래, 무당이 네한테 아버지가 제자를 해서 저렇게 됐으니까 네가 안 받으면 죽는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들도 죽어 나자빠진다. 그래서 네가 받기는 받았는데 신굿을 하러 가서 신은 받기는 받았는데 말문도 안 터지고 아무것도 안 터졌다. 근데 거기서는 이래라도 안 모시면은 안 된다 했으니까 이렇게 모셔놔놓고 엄마에 네가 앉아있는데 어떤 날에는 신이 하고 싶고 이런 걸 놔두고 있어요. 뿌듯하게 하고 싶고 어떤 날에는 너무 겁나고 무섭고 두렵고 어떤 날에는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이게 매일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네 마음속에 그랬다가 아이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죄 짓는다 싶어서 또 빌고 그러니까 이 고모 혼신이 신말명뿌리, 신기가 있는 이 말명뿌리를 들고 너한테 와서 아이고야 우리도 한번 해보자. 소리 없이 살방살방 하잖아 기도도. 아니야? 응? 이 고모자가 살방살방 조용히 혼자서 즐기고 감흥하고 혼자 단지 앞에 앉아서 혼자 이야기하고 혼자 감흥하고 혼자 점치고 혼자 그거 하고 그래서 오늘은 이거 다 닦아갈 터이니 그리 알아 짐작하란다. 천상옥경 길 못 열고 천지좌우 심형님 내 모시고 산지와 조정은 곤륜산이라 수지와 조정은 황하수라 아당주야 대국대 시절 아래 오늘날에 이 이시부인 이놈아 너를 보니 제자라고 불러볼까 상자라고 불러볼까 성실로 가정 안에 사시나 대감에서 앞을 서시고 응? 외국으로 중국으로 만주벌판으로 왔다 갔다 했었던 사신 내가 앞을 서시고 너의 몸주 대신해서 오늘 합의수의해서 그래 너한테 그렇게 보여주던 거는 이시가정에 벼락 대신 할머니 손길을 잡고 그래서 네 눈에 피눈물이 나고 불이 난다. 안강으로 안 보고 싶은데 화경으로 보이고 안 듣고 싶은데 귀로 들리고
말을 안 하고 싶은데 저절로 툭툭툭툭 말이 나온다. 오늘날에 들었으니 성실호 가정에 오대로다 봉천 대감 할아버지 너를 보면 죽여볼까 살려볼까 내 새끼들 다 어떻게 할 것인데 내가 너를 제자 삼아 며느리로 받아들였고 너를 데리고 산천명기 받으러 다니면서 내 새끼 명이어주고 복이어주자고 그 명운을 너한테 한번 걸었건만 천지자우심 형님 내 모시고 올 때 이시로 가정 안에 이런 성신의 길문 열고 몸주야 대신 할머니 응? 손길 잡고 오니 온 줄을 알겠느냐 가니 간 줄을 아느냐 어? 돈 앞에 인간 앞에는 그만큼 열심히 살면서 이 신명 앞에서는 그래서 오늘 성씨 가정 안에 물어보신다 너희 신랑 누워 있는 거 봤제? 그래 이 아이도 이제 곧 눕힐 거다 눕혀놓으면 좋겠느냐? 왜 살려줘야 되는데? 어? 뭐가 불쌍하네? 애미가 없나? 애비가 없나? 부모 잘 만나서 잘못 만나서 고생고생하는 거 너무 불쌍해 불칼신장하고 손을 잡고 와서 너희 신랑을 때리 눕혔다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응? 그렇게 산으로 돌아다녀도 살려줬고 물에 들어가서 무슨 짓을 해도 살려줬는데 이제는 저 새끼를 치고 나니 야 하나 남은 거 야도 한번 쳐볼까 물어본다 그러니 너한테 지금이라도 네가 물 한 그릇 뜨고 네. 네가 굴복하고 네. 네가 닦아란다 네. 그 죄를 이놈의 제자야 그래서 오늘에는 이거야 저거야 있겠냐 예. 성씨가든 최씨 명당에서 엄마가 그 주력을 다 안함을 받아 예. 엄마가 빌고 그 죄를 닦으면 딸아이도 이 길 안 가도 되고 예. 손자도 이런 거 바라지 없이 그냥 일반인으로 편안하게 살 수 있다 예. 그러니 지금부터 엄마가 돈돈돈 하면 돈을 다 깨버릴 거고 네. 엄마가 알았다 하면서 안 하면 일신을 고력을 줄 것이고 네. 왜? 신랑만 눕혀놓으면 안 되잖아 똑같은 제자가 똑같이 벌을 받았으면 똑같이 죄를 지었으면 똑같이 벌을 받아야지 너한테는 이게 마지막 기회다 네. 그래서 이 아이를 흔들어서 이 아이를 통해서 이제서야 이 쌤을 인연 짓고 신연 지어서 제대로 알아보고 가자고 그러니 지금부터 신명에서 잠시 잠깐 들어서서 옛날 같지 않단다 지금 꿈도 옛날 같지 않고 한참 때는 정말로 서슬이 펄했다 어? 네가 원하진 않았지만 안 보고 싶어도 다 보였고 들렸고 내가 집중하고 신경 쓰면 다 들렸다고 그러니 오늘은 차례차례 제 차례로 너무나 눅지고 너무나 처지고 너무나 비린내 나고 아리고 조상의 가리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이러니 무엇을 해도 풀리지가 않는다 그래서 차례차례 제 차례로 닦아서 엄마 몸 수전으로 닦아줄 터이니 그리하라 짐작하란다 가자